네, 어떻게 보면 서초항쟁 촛불집회의 가장 큰 의미는 김남국 국회의원님의 탄생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김남국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김남국 의원님 같은 의원 뭐 174명만 있었어도 민주당이 개혁을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요즘 조금 저희의 발언과 다르게 요즘 약간 민생을 먼저 외친다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몇 번 비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님이 저와 좀 서먹한 사이가 됐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검찰개혁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이 민주정부의 과제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법사위에 이수진 의원님이 합세를 해주셨어요. 합세를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하고, 먼저 차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잠시만요. 네, 우리 촛불 시민들을 찾아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방금 저희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마치고 왔고요. 다음 주 26일 날 검찰총장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그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할 참고인 채택을 위한 전체 회의를 방금 하고 왔습니다. 최대한 좀 뭐 야당의 의견을 박주민 간사님께서 들어주면서 이제 양보를 계속 했었는데요. 너무나 이제 지나친 좀 무리한 요구를 야당에서 해와서 결국에는 저희 여당만 출석한 상태로 참고인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그 수요일에 많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검찰총장 후보자의 생각과 구상, 그리고 향후 검찰 조직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서 아주 철저하게 좀 검증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 궁금한 것부터 즉석 좀 여쭤볼게요. 뭐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6대 범죄수사처 중수청 설치에 관해서 김용민 의원님이랑 이수진 의원님은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 개혁의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검찰개혁의 중수청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가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지금 검찰개혁 중수처 설치는 시기상조다, 좀 더 지켜보고 지금은 뭐 민생에 치중을 하고 나중에 해야 된다, 조금 약간 변화의 기류가 좀 보이는데, 우리 김남국 의원님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제가 여러 차례 뭐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생과 개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민생이 곧 개혁이고 개혁이 곧 민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뭐 지난 뭐 몇 년간, 수년간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정과제를 수행해 왔지만 검찰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민생과제를 뒷전으로 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챙기면서 또 여러 가지 민생과 관련된 의제들, 개혁과제들을 꼼꼼하게 챙겨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 한다라고 해서 뭐 민생을 안 한다거나, 민생을 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을 안 한다거나 언론개혁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수능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학능력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서 영어 과목과 국어 과목 뭐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한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 하나만 하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김용민 최고위원님께서 최고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특위, 그리고 미디어 혁신 특위를 또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개혁과 관련된 과제를 흔들림 없이 가져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2월 발의, 3월 통과는 물 건너갔잖아요. 이미 지났고. 이미 그건 지나버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일단 못 지킨 거예요. 그렇죠? 3월 발의, 2월 발의, 3월 통과는 끝났고,
4월 재보궐선거 이후에도 어떤 이렇다 할 소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전체의 분위기도 이해는 가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민심에 대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부동산 문제 해결해야 되고 다른 것들 챙길 백신 문제뿐만 아니라 챙길 거 많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만큼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데 언론 법안이나 이런 것들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소리소문 없이 그러니까 조용히 처리해야 될 법도 있고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민주당의 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검찰개혁을 하면 또다시 윤석열을 키워주고 검찰개혁 나머지 중수청을 설치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이런 당내 분위기가 좀 지배적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우리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과 김남국 의원 이 세 분만큼은 이 초선 3인방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저는 중요한 몫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요. 예? 당내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요. 그게 어느 하나가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위치와 영역에서 선명하게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와 김용민 의원님은 민주당의 선명한 진보, 선명한 가치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더 민주당의 가치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한 개혁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게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젊은 초선 의원 그게 바로 저하고 김용민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용민 의원님께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을 때도 외롭지 않게 같이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제가 전화를 드려서 그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스펙트럼이 넓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게 정말 진보정당이 맞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더 강하고 단단해지려면 정말 우리 정당이 민주당 역사에서 가지고 있었던 선명성 그러한 것들을 또 분명하게 지키고 가지고 갈 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많은 국민들 여러 단체들과 연합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선 전에 통과시킬 겁니까? 네, 저는 뭐 대선 전에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되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 공적인 자리, 사적인 자리에서 다 여쭤봐도 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맞는데 이 자리에서 말하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질문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금 법사위원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현재 간사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이 간사는 됐는데 예. 이제 아직 법사위원장은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내정은 돼 있죠. 박광훈 의원으로. 근데 아직 법사위원장 확정을 짓지 않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될 예정이죠? 저희가 어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을 간사로 이제 선임을 했고요. 이제 남은 절차는 이제 법사위원장을 뽑는 건데, 법사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 뭐, 야당의 사실 어떻게 보면 무리한 요구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법사위원장 자리를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국회법에도 안 맞고 원구성하는 것, 네. 그리고 또 국회 관행에도 맞지 않은 이야기라서 애초에 여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를 6월에 본회의를 열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법사위원장 그럼 6월에 연다. 그리고 김호수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는 5월 26일이다. 요까지 저희가 정리가 됐는데 찌라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김용민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은 법사위원회 들어오셔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김남국 의원님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데 송기현 의원이랑 오히려 검찰개혁은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서. 제가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민생개혁 끝까지 함께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의 어떤 초심이나 저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구보다도 김남국 의원님이 왜 국회의원이 됐는지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검찰의 저런 최강욱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김용민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검찰개혁 누구보다도 완수하는 게 목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뭐 제가 뭐 그 더 이상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었습니다. 아, 불편 전혀 불편한 질문 아니고요. 어쨌든 예, 많은 전혀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김남국 하면 검찰개혁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 검찰 사태 때 앞에서 맞서 싸워주셨던 의원님이 그래서 기대가 많기 때문에 요즘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런 목소리도 있다라고 좀 전해드린 거고요. 이제 항상 그 분리할 때 민주당을 멀리할 때 함께했습니다. 2012년 사실 문재인 대통령 낙선하시고 캠프 가해산되고 아무도 가까이 있지 않았을 때 그때 남아있던 사건, 사실 뭐 여러 가지 국정원과 싸우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만류했을 때 그때 망설이지 않고 국정원과 관련된 사건을, 민주당과 관련된 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조국 장관님 사건 처음부터 초기부터 함께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게 다 인생에 있어서는 손해가 되고 변호사 일하는 데는 불리한 일이었지만 대의가 있었고 이게 제 소신이었기 때문에 함께했던 거였고요. 그 초심과 마음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초심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요즘 대구 MBC 보도 좀 보시고 계시죠? 네, 신병철 기자님. 신병철 기자님과 네. 저랑 얼마 전에 제가 취재를 하러 좀 내려갔기도 했고 어제도 방송에서 나왔는데 그분이 취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저기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님 사건의 조작의 흔적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민주당이 이상하다. 민주당 의원님들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검찰청 방문 항의도 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너무 민주당 안에서 조국 얘기만 나오면 뒷걸음치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좀 분노를 해요. 우리 누구보다도 김남국 의원님은 이 사건이 계획된 사건이고 기획된 사건이고 그런 것들을 잘 아시는데 의원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감에서 조국 교수님 사건을 직접적으로 유일하게 질문한 사람이 저일 겁니다. 법사위에서 아무도 질문하지 않을 때 그 쟁점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요. 지금 주장하시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민주당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가? 나는 그런 지적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조국 교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외쳐라라고 하는 것, 그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법사위에서 여러 현안으로 검찰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야지 그것을 막 항의하는 방법이나 예. 예, 아니면은 막 뭘 이렇게 시위하는 방법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되고 일을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할 계획입니다. 어깨가 무거우시죠? 초선인데 어떻게 보면 검찰 개혁하면 김남국, 김용민 뭐 이런 분들 떠올리니까 부담도 스러우실 것 같은데 언론개혁은 지금 민주당이 더 앞서 나가서 치고 나가신다는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언제 좀 제발 추진이 되는 거죠? 로드맵 같은 건 없나요? 언론개혁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고 또 검찰개혁을 하기 위한 감사합니다. 네. 네, 같이 함께 가야 될 개혁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검찰개혁이 언론개혁이고 언론개혁을 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 검언 유착이니까. 예. 네. 그래서 이 언론 개혁과 관련된 과제도 당 내에서 오늘 이제 그 미디어 혁신 특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언론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어떤 기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사실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아닙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에게 확실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미디어 바우처 제도 그리고 또 포털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하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모두 다 종합적으로 함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 사고 12주기인데 이번에 내려가세요 혹시? 아, 내려갔다 오셨어요? 저는 제가 짬밥이 안 돼가지고 네. 초대를 못 받았고요. 네. 이미 3주 전에 내려가서 권양수 교사님을 좀 뵙고 왔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 내일부터 분향소를 설치를 할 예정인데 민주당 지도부님들에게 좀 전달 한번 해주세요. 개혁과 민생 동시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지도부의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희 민주시민들은 대선보다 더 먼저 민주당의 확실한 얘기를 듣지 않는 때까지는 여기를 절대 저희는 포기를 안 할 거니까 그럼 민주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을 이렇게 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분들이 너무 불쌍해요. 예. 이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우리 김남국 의원님에게 노무현의 정신은 어떤 거죠? 아마 다들 가보셔서 알겠지만 노무현의 정신은 5.18의 정신과 같고 시민들 박석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그 시민들의 마음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낮은 사람들에게 더 가깝게 가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노무현의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사를 쭉 보면 항상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득세를 해왔었습니다. 그 역사를 한번 바꿔보는 게 노무현의 정신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이 조직된 힘으로 연대하고 함께 싸워나갈 때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기대하는 것만큼 또 열심히 잘 해주고 계시는데 마무리도 좀 우리 김남규 의원님 잘해주시고 무조건 우리가 내년 대선 중요하지만 그 전에 174석의 민주당의 힘을 느낄 수 있는 좀 지지자들이 너무 답답하고 화나고 그러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검찰총장 임명 네. 이후에도 우리 의원님의 활동 무조건 대선에 치중하지 않고 의원님이 왜 국회에 들어왔는지도 잘 늘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좀 헤아려주는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혁을 잘 해야지 또 내년 대선에서 좋은 평가, 국민들에게 좋은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거꾸로 또 정권을 잡아야지 이 개혁을 되돌리지 않는 정말 확고한 그런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심을 다해서 정말 잠자지 않고 잘하죠. 잠 안 자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정말 다크서클 생겨요 이렇게. 아니 지금 형님이 지금 다크서클 생겼는데 예. 예, 그래서 하루하루 정말 쉬지 않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믿는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왜 사랑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기대를 안 하고 비판도 안 하죠. 근데 김남규 의원님에게 제가 기대도 많고 변하지 않는 의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김남규 의원님에게 좀 서운한 마음을 가셨던 분들도 믿어보시고요. 검찰개혁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민주당 자체 분위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혁이 곧 민생이고 개혁 없이 다음 정권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김남국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해 주신 김남국 의원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의원님 뭐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또 민주당을 질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죄송하고요. 저희가 더 국회에서 분발해서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도 야당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저희는 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99건의 또 여러 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더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민생과 관련되어서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법안으로 민주당이 정말 서민을 위한 정당이구나, 어려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정당이구나, 기득권이 아니라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길이더라도 서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몸으로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여러분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제발 좀 민주당이 기득권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언젠가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예, 여러분들, 우리 김남구 의원님, 기대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때로는 김남구 왜 저래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저분은 변하지 않을 국회의원이에요. 제가 누굴 봐도. 저는 민주당이 서민의 정당, 약자와 힘없는 자들을 위한 정당이라는 말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언젠가 민주당이 꼭 기득권 정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주류의 교체가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한 이후에 대한민국의 기득권 사회는 늘 친일 부역자들과 독재자들에 의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부와 권력을 그들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느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70년에 그 암울했던 그들만이 갖고 있었던 돈과 권력, 그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이고 그만큼 개혁이 어려운 것이